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싶다. 오! 오! 왜 지금 위험하게 운전을 해? 살살 하라니까, 천천히. 살살. 이 길이 꼬부란 길이 많아가지고 안 돼, 그렇게 운전하면. 어? 오! 아,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응? 왜 또? 원래 좌회전이야? 저쪽이야? 어. 원래? 어. 얘가 안내를 잘못하는 거야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히터 잘 나온다. 아우, 너무 더운데? 나는 추워. 너무 뜨거워. 아. 지금도 추워? 춥지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. 괜찮을까? 아무튼 여기 앉아. 여기? 응. 커피? 아메리카노 두 잔 주실래요? 따뜻한 거. 이게 능숙하게 하시네. 늘 그래 왔었었나 봐요. 커피 마시. 여기가 그래서 고등어 요리가 유명하대. 이게는 나는 아침은 안 먹는데. 그럼 뭐 점심 때 먹는 거죠. 점심 때. 그렇죠. 간단하게 먹을 거면은 뭐 샌드위치 같은 집 이런 데서 샌드위치 안 하나? 커피에다가 먹나? 그리고 오랜만에 봐서, 자주 안 봐서 할 얘기가 없네. 자주 봐야 할 얘기도 많아진대. 아니, 막상 만나면 이것저것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. 물어봐야 되겠다고? 뭐를? 특별하게 싫은 건 없었잖아. 아니, 싫었는데. 응? 못 들은 척.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, 많아. 자기가 26년을 그렇게 밖에 살았어. 밖에서 살았어. 26년을. 옛날에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앉아있질 않았어. 그렇죠.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앉아서 얼굴 보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대화를 한 적이 없다니까. 우리는 딱 그냥 생활만 하는 거야. 각자 생활만. 함께가 아니라. 그러더니 각자 됐잖아. 지금처럼만 대화했어도 우리 그렇게 안 됐어. 대화가 아예 없었지, 아예. 그래서 진작에 저기 이런 시간을 내서 이런 데를 다녔으면은 대화를 많이 했을 텐데. 그렇지.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지. 지금도 그냥 미운 생각만 들어? 아니,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서 그렇게 밉다, 뭐 곱다 그냥 이런 덤덤해졌어? 게 아니고 그냥 남편이었다, 뭐 그런 건데 제대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아보질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. 이렇게 헤어진 게 나 때문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거든. 어쨌든 아니야,
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잖아. 거기에는 두 사람 다 책임이 있지. 어느 누가 누구 때문이란 거는 없어. 다 똑같아. 그걸 극복 못했을 뿐이지. 자기한테는 사실 내가 내 혼자 생각할 때 못한 게 많거든. 와이프로서 뭐 엄마로서 못한 게 많아서 그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. 두 사람 다한테 내가 결정한 일 때문에 그렇게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었어야 했잖아. 그러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그거를 내가 끝까지 좀 참고 기다려줬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후회가 있어. 이거 출연 결정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. 나도 긴장도 되고 나는 당신 그 좀 저희 하시면 굉장히 적대시 할 줄 알았거든. 그래서 사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. 아니, 머리가 하얘지더라고. 지금은 나도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날 수 있었다 그랬잖아. 그러잖아. 지금 없지 않아. 많아 미안함이 나한테도. 지금까지 그래도 또 연결이 된다는 게 또 신기하네. 위에 추억을 태워